정말 원한 거는 뭐 어떻게 그 그렇게 사고 나지 않겠고 뭐 어떻게 대처를 해놨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래요. 아 이런 적이 없대. 2, 3일 됐어. 전화 온 제가 한국 죽은 거야. 집안일 일한다고 해서 그러고 그게 끝이야. 빨리 해준다 소리는 하지요. 맨날 오기만 하면 빨리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딴 데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응? 그 군부대 그 적에서 일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이런 민간 일하다 죽은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오면 다 똑같은 소리죠. 당대표도 와갖고 다 똑같은 소리.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나고 이런 뭐 법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없고. 이제 돌아가신 분은 너무 안타깝지만 또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도 정부에서 또 정부 공사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남은 유족들한테도 국가에서 충분한 이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다 보니까 경황이 없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이게 이런 걸 누가 뭐 나서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가능한 한 이렇게 뭐 시간을 많이 이렇게 그 오래도록 이렇게 끄는 거는 정말 유족들한테도 힘들 것이고 또 보는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좀 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유족들을 위해서 힘써 주는 것이 도리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